2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금요 영성 집회가 진행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사랑채플에서 재직 세미나가 열립니다. 유니온교회 김신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될 재직 세미나에 모든 재직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7일까지 오후 1시 20분에 제13기 새가족 멤버십 클래스가 진행됩니다. 우영화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될 새가족 멤버십 클래스를 위해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가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선교지 교회 개척 사역에 동참하실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3월 12일 토요일에 멕시코 티와나 지역에서 무료 급식소를 섬깁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입니다. 또한 5월 22일부터 일주일간 멕시코 마니아데로 지역에서 미완공 상태의 교회 건물을 완공하려고 합니다. 모집 인원은 15명이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차 만남의 시간이 3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사랑 북카페에서 있습니다. 만남의 시간은 우리 교회 멤버십을 부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새가족 멤버십 클래스를 수료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 수료한 분들이 속해 있는 다락방 순장, 순모님들도 참석하여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세일군반을 인도하는 평신도 리더자를 세우기 위하여 제15기 코리더 훈련반을 개강합니다. 3월 1일부터 10주간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우영화 목사님께서 인도하실 예정입니다. 대상은 사역반 졸업자나 세일군반 리더자로서 추가 교육을 원하시는 분 또는 기독교 교리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일부터 6주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는 사랑커피 브레이크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담당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섬길 교육부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면 교회 사무실 혹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